그러나 편재의 편재가 아닌 임재에 노출되는 삶이란 뜻 말씀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약간 조직 신학을 좀 배우셔야 돼요. 조직 신학.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두 가지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왕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신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주권자가 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고백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다 써놨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르는 문제. 일단 뭐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신앙생활에서의 겪는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써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나가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갑시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요. 다시 시작.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냥 간단. 여러분 인생 딱한번살 거예요. 그죠? 인생 멋지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멋지게 사셔야 돼요. 멋지게.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인생 멋있게 사는 겁니다. 좀 끌이 나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혼자만 살면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돼.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어요, 저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것 같아요. 여러분도 능력으로 충만한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으래요. 잘 모르겠으면,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 어느 걸 잡아야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잡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하죠? 성령이 오시옵소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로 방향성 잡으시면 안 돼요. 책으로 방향성 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방향성 잡고 기도로 능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뒤집었다예요. 앞으로 뒤집을 것이다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곳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을까를 마가복음이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핵심 개념에서 임재와 편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요. 그걸 편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김일성 아 김정 아 김정은 김정은 주석궁의 화장실도 하나님 계세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편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임재에 노출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편재와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걸 비잉입니다. God's being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걸 omnipresen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omnipresence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임재는 presence예요. 그래서 omnipresence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presence가 우리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는 뭐예요? presence가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미지예요. God's image. God's, 하나님의 그림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큐티와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오셔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우, 난 인격이 더러워. 난 믿음이 없어.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노력으로 해결하려면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형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나?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네 인생에서 오실 거야. 근데 이건 편재가 아니라 임재야. 그래서 오늘은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편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영어로 보시면 더 좋아요. 더 써놓은 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저 복음의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너희들의 신앙은 이걸로 시작돼야 되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야. 왜 좋은 소식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실 거야. 예수님 너희 사이에 편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편재하는 걸 살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옛날에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이게 똑같은 장소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그 장소가 바뀌죠. 그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무슨 일이 많이 합니까? 장소 안에 길갈이죠. 길갈. 건너가니까 길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베델이 돼버려요. 이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어제까지는 짱돌이었어. 근데 오늘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사닥다리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거긴 분명히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것이 길갈이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40년 방황이었어요. 그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40년 방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기라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모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임재에 목숨을 걸겠습니다예요. 신자는 임재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잡고 붙잡고 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서 변한 거거든요. 편재가 아니라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편재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하나만 바뀌어요. 오히려 더 혼란이 와요. 세상 말과 하나님 말 두 개 막 들어가지고 막 머릿속에 지식은 잔뜩 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돼. 신앙생활 아무리 말하고 목사님 아들이고 뭐 장로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천국에 가는 게 천국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에 사셔야 돼요. 그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려면 멋있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저 같은 이 무지랭이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돼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가족들을 보면 저는 유학 갈 수 있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뭐죠? 책방에 갔더니 영어 섹션이 이만큼 있어요. 많죠? 영어 섹션이 이만큼 있어요. 거기 영어 섹션. 그리고 막 거기 막 경제 섹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영어 섹션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섹션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온 문법 다 알고 있고 거긴 책 다 알아요. 그 정도면 상당한 뭔가 지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졌냐?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임재에 노출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로. 원래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태어날 때 말했단 말입니다. 얘 이름은 선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돌이킬 거라. 네가 그 예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돌이킬 거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메슈메가. 할렐루야. 메슈메가 여러분.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언제 회복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재 말고 다른 모든 거를 사모했던 게 문제라고 예레미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 자꾸 까먹어. 재테크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재테크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니까 남편이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니까 아내가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니까 애들이 변해요. 여러분 결혼해도 소용없어요.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재테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면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형상 666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거거든요. 제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말은 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다. 이제 나이 60, 60에 가까워 가잖아. 이제 알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내가 그 힘듦을 뭐야? 하나님을 찾는 걸 할걸.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된 뭡니까? 다 그거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왜 이사 왜 왔어요? 주님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안 오려고 했던 거 그냥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 안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죠. 물론 주님 따라가다 힘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죠?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주님 따라가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 애들이 나에게 기쁨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따라서 선고통 후 기쁨이에요. 선고통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반드시 기쁨을 수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아 힘들었어. 하나님이 주셨지. 이 생각이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 기쁨 절대로 센 거 생각하지 말아요.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로 착한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고통은 도망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잖아. 그럼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쁨은 도망가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 끝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럼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요함이면 위험합니다. 그리 가면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 어떤 박사님을 알았는데 그 박사님이 무슨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 치료제가 대박났죠. 그래가지고 돈을 막 진짜 몇 조를 벌었어요. 알고 있는 분이에요. 첫 번째 들은 소식이 아내 버린 거야. 바로 이혼했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를 몇 번 가른 것 같아요. 거의 마약 중독자 돼요. 그러면 잘 못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똑같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잘 견디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은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한테 올 거야. 를 마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여기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 배신자였어. 근데 나 하나님으로 내 인생 변했거든. 잘 들어봐.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내가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신대. 사자를. 아멘. 사자를 보내서 설교를 한대. 얘기를 한대. 말을 한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오기 전에 이 두 가지 일어나야 돼. 하면서 말하는 거야. 첫 번째.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the prophet. Behold, 내가 I'll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prepare your way.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드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걸 꼭 해야 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임재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말한 겁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했죠. Prepare the way of the Lord. 그다음 뭐예요? Make his path straight입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죠? 그리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근데 임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래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편지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23장 23, 24절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나 있대 없대요? 충만하다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 하나님 어디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면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면 천국문이 열린다. 내 마음이 변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구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음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나 목마른가? 목마르지 않은가? 안 마르면 찬양 틀어야 돼요. 안 마르면 오늘 같은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영어 잘하는 법이 뭐냐면 문법책을 반복 재생을 듣는 거야. 근데 설교는 한 번만 들어요. 이 양반들이. 왜 그런지. 문법도 여러 번 봐야 돼. 책도. 근데 설교를 한 번만 듣냐고. 좋은 설교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될 때까지. 말씀이 될 때까지. 저거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변할 때까지 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해야 돼. 그죠? 피 흘림 없이는 구원함이 없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주고 싶은데 저는 너무 큰 감격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전 그거 있거든요. 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진짜 변했다라는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잘 됐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고통도 받았어요. 근데 대가는 지불하는 겁니다. 그죠? 그 대가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건 제 마음의 아픔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너무 좋은데 왜 안 받을까?
이거 아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에도 사람이 안 들어요. 그게 제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 사람들이. 그게 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사실은. 제 소원은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 끝내줘요. 왜 안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미쳤나. 왜 안 믿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상관없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붙잡아주세요. 그 하나님은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자살을 3번 시도한 사람이에요. 20대.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었어요. 진짜. 근데 죽을 때마다 살려주셨거든요. 제가. 소주만 이 대병 이만큼 먹고 바꿔가지고 죽으려고 했더니 죽어가지고 기차길에 누웠는데 기차가 안 가. 왜냐면 한시면 기차가 안 와. 몰랐어. 나 제일 기차에 죽으려고 그랬거든. 소주 대병을 마시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너무 추워서 일어났잖아. 여름인데 막 소주 먹고 자면 이게 돼가지고 너무 추워서 일어났어요. 죽어도 따뜻할 때가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 죽었으면 저는 지옥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차를 멈추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왜 죽었는지 왜 살았는지 지금도 몰라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았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명 구원했잖아요. 이제 3000명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이제 진짜 막 한 달에 100명씩 영접하는 그런 학교를 짓고 싶어요. 할렐루야. 한 달에 100명씩. 저는 그게 꿈이에요. 한 달에 100명씩 영접하는 거. 이 조국교회가 죽어가는 이때, 이 전도가 안 되는 이때, 지금 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를 져서 학교 안에서 애들을 변화시키고 뒤집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박살나는 겁니다. 국회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재단에 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일하자, 얘들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학 잘하잖아. 선생님 하라고 가서. 근데 너부터 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려면 불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안 뜨거우면서 뭘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가 뜨거워져야지. 따라합시다. 불 받읍시다. 자 하나님에게 승부하셔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어부가 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서 불 받아서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세계 인생을 바꿨어요. 불 받아서요. 임재가 그들의 인생에 모든 걸 바꿨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바울이 공부하러 갔습니까? 베드로가 공부하러 갔어요? 베드로가 유학 갔습니까? 베드로가 학교 바꿨어요? 베드로가 편입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임재만 있으면 돼. 나는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해보세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예요.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해야 되는 화려한 조명도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그걸 신학교 가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잡것들 있잖아요. 유학 간다고 하고 뭐 다른 걸 자꾸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없어서 내일 하나님 말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유학을 간대. 유학을 가면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래. 여기 오늘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부르신 것도 후회함이 없고 오늘 우리의 자리도 후회함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드럼 치는 것도 후회함이 없어요. 왜 드럼 치는지 아시죠? 치라고 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고 쳤어요. 그래서 드럼 아예 모르는데 배워서 온 거잖아요. 맨날 배우고 치고 인터넷 가서 들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가 이 자랍시다. 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말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지긋지긋한 이 문제 이런 성 정체성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만나면 이미지가 회복된다니까. 그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 나 이런 거 하나님 이 죄 이 반복적인 죄 이 지겨운 죄 또 졌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거 왜 죄와 싸우고. 죄송합니다. 지랄이야. 순진하게. 죄와 왜 싸워요? 이기지도 못할 걸. 마귀랑 어떻게 싸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셔야 돼요. 임재를 갈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로. 저는 저 밑바닥에서 왔거든요. 저 갈릴리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여, 지방대학교. 예수님하고 똑같이 동문이에요. 동문. 예수님 갈릴리라고 나 지방대. 나 지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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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나와서 제가 전공용 뭐죠? 유학시험 1등 보고 내가 3천만 원 받고 미국 갔잖아.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 버는 거 다 헌금하고 3천만 원 갖고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뭐예요.
제가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하고 거기서 말씀 배우고 거기서 교만이 깨지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편재가 아니라 임재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박진이라는데 박진이 아니었구나. 맞다 그러는 줄 알고 와 할렐루야 좋은 줄 알았더니 팔이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할게요. 시편 130편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해도 주가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깔쳐도 거기 계시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정은 사무실에도 편재하시고 이단 교회 안에도 편재하시며 마약 제조 현장에도 편재하시며 자신을 왕삼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편재하십니다. 계세요. 하나님은 창녀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쓰레기 수거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오직 예배할 때만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편지하심을 성령님이 임재로 바꾸는 건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재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왕, 내 모든 필요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여러분 천사들이 잘 아시죠? 천사들은 약간 바디 같은 개념, 바디가드 개념이잖아요. 여기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편지한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편지하십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이제 얘기했죠. 한번 들었으니까.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천사편에 갔다 오십시오. 천사편이 있어요. 천사들. 천사 쫙 있잖아요. 천사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왕이 계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들어오면서 아, 그리고 뭐 하더라? 뭐 들었는데 그죠? 아, 직각발? 직각발이고 뭐지? 아, 뭐지? 발 45도? 뭘 하면서 고개 한번 끌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하죠. 뭐 이렇게 하면 들어오면 건달천 들어오면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재가 들어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 예배 시간 똑바로 들으라고 제가 다 적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면 천사들이 여러분 안 도와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럼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눈을 떠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심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율법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사랑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담에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당의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복잡다 얘들아 그죠? 복잡다. 그게 사랑이 뭐야? 사랑이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만 사랑이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만 사랑을 해요? 이제는 알겠어. 내가 20살에 23살에 우리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그 고백이 올바른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고백할 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는 몰랐지 그때는. 지금 알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신은 올바르지 않았는데 고백은 올바르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올바르게 만드셨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초등학교 3학년, 아, 초등학교 1학년에도 둘이 모여가지고 그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 5살짜리가 5살짜리 애가 5살짜리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막 우리 사랑 영원할 거라고 고백하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비웃을 것 같지? 그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 결혼 서약할다는 비웃음이에요. 니들이 무슨 사랑을 해? 우리 맹세하지만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사랑이 뭡니까?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미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찌르는데 미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거고 사랑은 속이 뒤집히고 속이 끌고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실 때만 우리는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임재가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하는 게 아니라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그 임재 안에, 저 요즘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말하려고 합니다. 자, 임재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생이냐? 하나님의 임재는 다음 세상에서만 인카운트 할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음 세상에 만나는 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 임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편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일단 창세기 28장 20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편재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창고에 이르느니 그 죄가 매우 중하도다. 내가 이제 뭐예요? 내려가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쓰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요. 편재 가운데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일 과연 내게 들린 소리와 같은지 보려하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세계에 뭐예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다음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바로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단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요. 이단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단교도 죽습니다.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면 둘 중에 하나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롯이 소알에 이를 때 하늘에서부터 불과 이황이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내리니 그 백성과 온 평지와 성읍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토기장의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리면 하나님의 반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런 상태로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된 모세가 어디를 갔습니까? 이집트에 갔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까불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 아니랬잖아요. 교회는 군대인 겁니다. 어떤 군대냐? 임재의 군대예요. 근데 교회가 이 임재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법궤를 뭐로 만들어 그랬죠? 법궤를 아카시아로 만들었어. 그죠?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에다 금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다 폐기물이었어요. 네? 따라서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버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하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길이고 내가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고 내가 어떤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간단하게 한게그 얘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을 버렸다. 그게 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없앴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임재를 회복하는 겁니다. 임재를 회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그 열매는 나무를 보면 안 됐어. 그죠? 신앙생활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임재예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대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여기서 떠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찬양팀의 찬양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기독종평 TV에 올릴 때 있잖아. 얼굴 지워버렸어, 그냥. 나는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기독종평 TV에다가 자리 올려놨거든요. 그 영어 공부하실 분들 거기 가서 들으세요. 거기도 오늘 설교 거기 들어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소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는 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저지먼트예요. 영원한 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세컨 커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있을 거예요. 이건 세상에 관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겠다요. 내가 내려오겠다요. 여러분, 교회 개척은 뭡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개척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없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냥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안 좋은 걸 정하는 건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디자인, 뭐 음악, 찬양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슴 떨리면 돼요. 여기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가슴 떨리면 돼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성도 없어요. 저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임재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사역을 할 거야.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그럼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사역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지금 불 있니? 너 여호와를 기뻐해? 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니?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는 지가 되는데 네가 기쁘지 않은데 무슨 학교를 할 거야? 거기에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여호와를 따르는 게 기쁘지 않은데 무슨 뭘 내가 가르치고 여호와를 따르는 걸 기쁘지 않은 애를 또 만들어야 돼.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아멘.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기쁜 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나가서 또 쇼핑했었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수야 됐으면 좋겠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했어? 빨리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억지로 했어. 오케이. 뭘 드리겠니? 너에게 다 드려라. 자, 열왕기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저는 이 성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전이 여러분의 아침 큐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 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임재로 이겼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임재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막 임재에 미쳐 있어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임재에 미쳐서.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 미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 그거 미쳐요.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마. 그럼 못해. 뭐 자꾸 드리고 이런 거 헌금하지 마. 필요 없어.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내일 죽을 거면 이 설교 할 거예요. 오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애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걔들 나중에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질 거예요? 80살 90살 책임 못 져요. 얘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돼. 기도해 빨리. 주여 만나주세요. 만나주실 줄 두드리라 그럼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열려요 여러분. 열린다니까. 안 열리면 버린단 거야. 큰일 나. 안 열리면 기도하는데 음성이 안 들려. 큰일 나요.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날이 뿌랭이 잡고 우리 옛날에 했던 어른들 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잘 안 보이면 하나님 사랑 느껴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섰을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그 동료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안 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공부하고 난리야.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what is the gospel이 아니겠죠. 복음은 who is the gospel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아니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임재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임재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바꾸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와이프를 이기셔야 합니다. 와이프 이기려면 사랑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문제가 이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되게 많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두렵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요? 임재가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슬퍼요? 임재가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지금 공허해요? 임재가 없어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임재가 없어서. 여러분이 뭐가 외로워요? 돈도 있는데 집도 있잖아. 아무리 가져도 뭐야? 안 채워지잖아. 그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만 해결돼요? 하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모든 걸 구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태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원하는지. 이거 우상 숭배랬죠.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했던 사람은 다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세울 나의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데 내 성소가 그들 중에 영원히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마가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들을만 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시편 23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시편 23편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시편 23편. 사람 다 알아요. 창세기 1장하고. 그죠? 그 왜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조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경상도 버전으로 쓰려다가, 좀 이렇게 무거워서 재밌게 쓰려는데 오늘 잘 듣고 계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거래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 그러니까 하지 말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워 안 하려면 어떻게 돼? 더 두려워져요. 근데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막 슬퍼하고 우울해가지고, 걔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그래요. 화이팅. 이 말이 듣기 싫대요. 우리 죽겠는데 계속 화이팅 하는 게 짜증나잖아. 이 새끼. 나한테 화이팅이라는 짓 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으라고 얘기해달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제자리로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정은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제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게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게 지랄을 하거든요. 이거를 요동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이거 거의 지랄 수준입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오늘 감정이 막 안 좋아지고 그죠?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항상 아내가 예뻐 보이지만 않아요. 이상하죠, 그거. 저 그렇게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항상 예뻐 보이지 않을까. 아, 가끔 이렇게 막 딸내미 봐도 딸내미가 안 이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막 승질나고 이럴 때 있어요. 막 저 딸내미가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항상 예뻐 보여. 아빠는 정말 네가 제일 좋아. 최고 좋고 끝내줘.
너도 마찬가지야. 항상 아빠는 네가 제일 좋고 그런데 그래. 내 얘기하는 딴 사람 얘기, 딴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자, 여기에다가 우리 어떻게 돼? 밑줄 그어야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너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셔서 아담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넌 뭘 했냐고 안 했죠? 그랬어요. 너는 어디 있냐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뭘 따먹었냐 이놈 새끼 안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는 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 대박이죠?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대요.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통장에 입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통장에 입금을 해주신대요. 내가 상을 차려준대. 자, 괜찮아. 내가 네 차를 바꿔줄게, 문제. 내가 네 집을 바꿔줄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십니다. 근데 그건 내 건 아니에요? 네, 축복해주세요. 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또.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은혜야. 저 막 아, 나 막 저 저 나 행한 거 죄밖에 없어요. 진짜 올바른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제 얘기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저 사실 저 배신자에다가 뭐 그죠 뭐 하여 많아 하여튼 뭐 도둑놈에다가 막 이게 근본 자체가 안 됐어. 이거 이 밑바닥에다가 막 그죠 보시면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잖아요. 제가 물론 사람들 만나서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박사들 만나도 꿀리지 않습니다. 책을 몇만 권을 읽었는데 내가. 아, 지식도 많아요. 많은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썩었어요. 동태예요, 동태. 썩은 갈치야. 겨울, 여름에 그 쓰레기장에는 썩을 갈치처럼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 없으면. 그래요. 아주 간교하게. 그러나 예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설교할 때 너무 멋있거든요. 저 스스로 봐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제가. 아, 그렇구나. 뭐, 학원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뭐, 저 스스로 봐도, 아, 참 잘한다. 뭐, 수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임재가 그들 갈 때는 수업 정말 잘하거든요. 막 애들 막 뒤집어지고 막.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제가 방향성을 찾았어요. 학부모 상담할 때도 막 임재를 상담하면 아줌마들이 막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정말 쓰레기예요. 그 쌍쓰레기고, 쌍쓰레기. 아, 저런 인간. 나도 내가 싫어. 내가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임재 안에. 자, 손 들읍시다. 하시다. 시작.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자리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시면 이게 왕 삼는다는 거야. 기름 붓는다는 건. 삼으시고 내 잔이 넘치네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성전 이래서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여호와의 집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딴 데 안 가요. 그래서 부르는 데도 많지만 딴 데 안 갑니다. 왜?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여기 있어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여기 계세요. 아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즘 내가 왜 학원을 했지? 잘 몰랐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알겠어. 이제 조금씩 지식이 생겨 이제. 선순종 후지식이야. 하나님은 절대 먼저 안 알려줘요. 하나님 절대 뭔지 안 알려줘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가자 이러세요. 가자 뭐 하려고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려고 가자 이러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목표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야 목적이 있어 다 그리고 가자 이러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때 지식이 생깁니다. 선순종 후지식이에요. 절대로 여호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잡신만 가져요. 순종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해. 전문가가 됩시다.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나 이거 나한테 안 맞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안 맞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 맞습니다. 임재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힘주시지 않아 보여?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3절 본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편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임재 안에 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래요. 자, 메신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를 편지로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임재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편지에 만난 사람은 예수를 죽였고요. 예수를 임재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거 있어요. 하나 예수를 임재로 만난,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편지가 임재로 바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가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편지로 구한 자들은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재로 구한 자들은 병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신앙은 재미있어야 돼요. 신앙이 재밌으니까 마약을 끊지. 그죠? 마약을 먹던 애들이 그러잖아요. 예수에 중독되면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에 중독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보면 신앙생활 되게 안 하는,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이 많아요. 지가 이기는데 안 이겨지거든? 그리고 기도도 해봤어. 근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안 나오는 거야. 막 뭔가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마음속에. 그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 노력으로 안 돼요. 저도 끊으려고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막 게으르고 막 해도. 나는 ENTJ 아닌 것 같아. 뭐, 수희한테 물어봤더니 학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죠? 원래 저 완전히 게을렀거든요. 옛날에 진짜 아침 1교시 수업을 내가 못 갔다니까, 대학교 다닐 때?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수업 못 갔어요. 그래서 막 F 맞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학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게 안 돼가지고 잘렸어요, 저.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렇게 저 자를 때 걔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미안했는지 이렇게 자르는 걸로 저 조목조목 써가지고 넌 이래서 잘릴 수밖에 없어 써가지고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잘린 사람이에요. 게을러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학회를 못 나갔다니까 그 시간에. 시간 약속 더럽게 안 지켰죠 옛날에. 개념 없었습니다.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니까 제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바꾸려고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세요. 임재를 구하세요.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두 개를 하세요. 오늘 예수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했어요. 400년 전에 예언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선지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해. 그리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잖아. 무슨,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지? 뭐 예비를 뭐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사람. 자,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는 편지하셨어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공생애 전에는 편지하셨다고요. 공생애 3년 반은 임재하셨어요.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비하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편지하셨고 3년 반을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편지가 예수님의 임재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편지에서 살았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임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임재를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명령을 누가 받은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침례 요한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은 이 명령에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그죠? 신천지나 다른 데는 침례 요한이 막 배도했다 이런 얘기를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이 한 일이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한 거겠네? 논리 이해 되십니까? 그럼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침례 요한이 한 일이 주의 길을 예비한 거고,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편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뀐 거죠? 이해 되세요? 중요한 설교란 말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뭐 했어요? 침례 요한은 딱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침례 요한 인생 자체에서 침례 요한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고 침례를 줬어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한 게 뭐냐?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우리 인생에서 뭐로만 우리 안에 인생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예요?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라요. 침례 요한이 한 게 뭐냐?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편재가 임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할 때는 회개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듣기 싫어요, 그 얘기가. 여러분, 회개는 세 가지로 갑니다.
회개하란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회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 회개는 무슨 뜻이었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었죠. 생각을 바꿔라.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뭐예요?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그 찬양에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회개를 해야지 주의 길이 예배되고,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이 오실 건데,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면 임재는 아니고 편재 속에 사는 거야. 항상 내가 편재 속에 있어.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 복잡해. 하나님에 관한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 머리는 엄청 복잡해. 근데 하나님 내 인생 전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길을 생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변할 수 있어. 그럼 이 회개가 뭔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딱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뭔지를 말씀으로 갈게요. 회개란 단순히 교만함, 게으름, 교만, 음란, 분노, 탐욕 같은 신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부터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하면 이런 생각에 나에게 손해되는 거 있잖아,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음란함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결혼생활 안 좋아, 힘들어요. 분노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게으른 거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회개하는 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회개하냐면 자학, 그지? 자학 아니면 후회라는 거 형태로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회개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거야. 죄와 싸워서 그러니까 아 이런 거 막 아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나 어제 그 얘기 했지 이런 후회를 갖는 거야. 그거 정확하게 회개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또 뿐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고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부터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건 결국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교만했어요? 물론 교만했죠. 음란했어요? 맞죠. 음란했죠. 하나님한테 다른 걸 구했죠. 선악과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예요? 보암직하고 바람직한 거였어요. 내 눈에 좋고 내 눈에 바람직한 걸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거, 내게 손해가 안 돼. 이거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럼 거기서 돌이켜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만, 게으름, 음란, 분노, 탐욕과 같은 신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고 바람직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부터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완성하시려면 반드시 3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안 좋은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잘 못해 그거. 왜냐하면 안 좋은 거에서 벗어나려 하면 벗어날수록 그걸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마약 끊어야지 마약만 생각해 하루 종일. 마약 충만이야. 게임 끊어야지 게임 생각만 해. 게임 충만이야. 절대 예수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바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데. 아, 하나님. 꼭 하는 거 있어요. 나를 억누르셔. 꼭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못하게. 아! 이 지랄이에요. 나한테 소원 이것밖에 안 돼. 나 친구 하나밖에. 나, 하나님, 나 이것만. 이거 아니라고. 회개 아닙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셔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갈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한국교회는 자꾸 담배 피지 않는 것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담배 피지 않았다? 난 지금 술 먹지 않는다? 나 지금 아직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 나 지금 교회에 와 있다? 라는 정도로 나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하려고 해요. 절대로 여러분 담배 피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버리는 거.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컨더리한 뷰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니어서 세컨드를 다른 옵션들을 구해서 그 옵션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인생을 사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받고 있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노출되지 않는 거. 십자가를 보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욱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 사랑에, 그 영광에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걸 중단한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전했대요. 여러분, 신자가 짓는 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자는 딱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갈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최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최고의 영광을,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여러 가지 악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악이래.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 웅덩이는 물이 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딱 두 가지 악을 구했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이 있어요. 한 가지 최선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한 가지 선을 행하시니 그것이 뭡니까? 나를 만나는 생수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우물을 파세요. 기도하세요. 만나실 때까지 파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마다 우물을 파는 겁니다. 전 지금 우물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을 저에게 명하셨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주변 사람들과 할 수 없어요. 우리 와이프랑도 같이 안 돼요. 인간이 하나 돼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우물을 파기를 시작했어요. 그제 그 우물을 파는 겁니다. 24시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한 번 파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무슨 형,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잖아요. 그죠? 유전은 나와요. 물은 안 나와요. 우물은 쉽게 안 나옵니다. 계속 파셔야 돼요. 나올 때까지 마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나를 만난다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만날 겁니다. 그동안 그 우물에는 생명이 없는데, 뭐 다시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요. 그러니까 생수이신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는 인생. 그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우물을 파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을 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쓰시려면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바울처럼 쓰임 받으려면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 만나야 되며, 내가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더욱더 만나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ank you.